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솔직하고 독하게 풀어드리는 독설TV 설채연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동학적인 모습, 행동학적인 주제. 네. 왜 이걸 지금까지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처음에 강아지 키우신 분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식분증. 네. 똥을 먹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특히 어떤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냐면 성견보다 처음 분양하신 분들 정말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뭔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저 귀엽게 생긴 저 작고 너무 이뻐서 내가 맨날 뽀뽀하는 애가 어느 순간 갑자기 똥을 먹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되게 충격을 받으세요. 그리고 가끔씩 그걸 보지 못하더라도 약간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똥이 덩어리가 아니고 왜 이렇게 흩어져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식분증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식분증이란 무엇이냐? 네, 말 그대로 똥을 먹는 증상입니다. 근데 이 똥을 먹는 증상에는 내 똥을 먹는 경우도 있고요. 남의 똥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남의 똥을 먹는 경우를 가장 많이 보는 건 강아지들이 고양이 똥을 먹는 걸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강아지랑 고양이 같이 키우시는 분들은 가끔 상당히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 맛똥산이라고 하잖아요. 고양이 똥을 그 모래에 이렇게 시즈닝 되어 있는 모래에 둘러서 쌓여져 있는 거 맛똥산처럼 생긴 걸 정말 강아지들이 맛있게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고양이 똥이 향이 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독특해요. 그리고 고양이는 육식동물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 똥이 강아지들한테는 되게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강아지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관리적으로 고양이 화장실에 강아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선은 해주셔야 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강아지들이 똥을 먹는 원인 가장 첫 번째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넓은 공간이 아닌 정말 좁은 공간 안에서 오랫동안 어린 시절을 보낸 강아지들이 식분증을 보일 확률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정말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뭔가 놀 것도 없고요. 환경적으로 관심 가질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맛을 볼 수 있는 게 밥 아니면 똥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사료가 이 순간에 양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강아지들은 아기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똥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사람처럼 똥은 더럽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질 못해요. 우린 엄마 아빠한테 이건 똥은 더러운 거야 라고 막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 그리고 습관이 되게 되면 나중에 커서도 계속해서 분변을 먹는 습관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배고픔. 네, 이거는 정말 사람은 그래도 배고프다고 똥을 먹진 않겠지만 강아지들이 너무 배가 고프면 똥까지 먹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똥을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배고파서 고양이 똥을 먹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양소 부족이 있어요. 사료 질이 너무 낮거나 사료가 좀 저급 사료들 있잖아요. 그런 사료를 먹거나 아니면은 잘해주겠다라고 자연식을 해주는데 거기서 양이 모자르거나 영양소가 불균형하게 되면 또 식분증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호성. 네, 똥을 맛있어하는 아이들. 네, 무슨 텍스트에는 있어요. 네, 기호성. 뭐 그리고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엄마 강아지들이 새끼를 낳고 나면 새끼 강아지들 바로 자기가 스스로 똥오줌을 못 싸요. 엄마가 이 핥아줘야지만 자극이 돼야지만 똥오줌을 싸요. 그리고 엄마 강아지는 그 똥이 우리 둥지 안에 남겨져 있으면 이런 세균이나 병균들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똥을 먹어 치우게 돼요. 근데 엄마 강아지들이 그거 먹다가 그걸 또 계속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좀 맛있나 봐요. 네, 그래서 계속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뭔가 똥이나 오줌을 쌌을 때 혼내게 되면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너 여기다 싸지마가 아니라 너 싸지마로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는데
내가 똥은 나오는데 어떡해요? 싸고 나서 이거를 숨기려고 먹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적 원인. 이 의학적 원인들은 대부분 식욕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의학적 원인은 어떤 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 분명히 아기 때는 식분증이 없었는데 갑자기 다 커서 식분증이 생겼어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의학적 원인 찾아보셔야 돼요. 식욕을 증가시키는 질병들. 예를 들어서 쿠싱. 쿠싱이라는 질병.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에 걸리면 식욕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당뇨. 당뇨 같은 경우에도 식분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기생충성 질병. 기생충성 질병이 있어도 영양분을 기생충들이 다 빨아먹으니까 계속 배가 고파지면서 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학적 원인도 있습니다. 치료! 이 식분증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도 제가 저희 교수님한테, 미국 가서 교수님한테 가장 먼저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식분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였어요. 근데 진짜 절망스럽게도 교수님이 뚜렷한 방법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선 인터넷에 찾아보면 호분제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식분증 있는 아이들한테 먹이거나 아니면 분변에 뿌려서 이 똥을 먹지 못하게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저는 성공하는 걸 많이 보지 못했어요. 네, 거의 많이가 아니고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근데 제 경험이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번씩은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시도하지 마세요. 요즘 미국에서 이런 식분증을 치료하는 이런 제품들이 몸에 좋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시는데 좀 해봤는데 안 되면 그냥 포기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저는 이것도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강아지들 야외 배변으로 바꿔주기. 네. 많은 강아지들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밖을 나가게 되면 내가 외출할 수 있는 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아요. 미국에도 식분증을 가진 강아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은 야외 배변을 하니까. 보호자랑 산책하면서 배변했을 때 그냥 바로 치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먹으려고 해도 내 쪽으로 그냥 끌고 오면 되니까 식분증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내 배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보호자가 있을 때 교육해도 보호자 없으면 먹어요. 강아지들. 사람이랑 똑같아요. 엄마가 하지 말란 거 없으면 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관리적인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야외 배변을 유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물적 처치가 있어요. 약물적 처치. 약물적 처치는 가장 기본적으로 강박적으로 먹는 아이들. 그러니까 맛이 있어서 먹는 게 배고파서 아니면 맛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습관이 된 아이들인데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안 되면 이 강박 행동을 줄여주는 약물적 처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약물적 처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부르지만 이 약을 먹으면 식욕이 좀 떨어져요. 이건 당연히 수의사가 용량을 잘 조절해서 일반적인 밥은 먹게 하면서 식욕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겠죠? 그러면 똥을 안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식분증이 있는 아이다. 그러면 먹는 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너무 적게 주면 배고프니까 당연히 사료 다 먹고 똥을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먹는 양을 조금은 충분히 줘보시면서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하루에 최소 두 번, 그리고 추천하는 건 세 번의 야외 배변을 유도해보는 거. 그걸 많이 추천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이 식분증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 같은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이런 강박 행동을 낮추는 약물 처방을 받아서 치료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이게 희망적인 건지 정말 절망적인 연구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강아지의 식분증 같은 경우에는 한 1년령 정도 관리가 잘 된다면 1년 이후에 없어질 확률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저는 되게 이거 희망적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아지들이 이렇게 분변을 자기 똥을 먹는다고 하면 우리가 구충이나 이런 거 잘 해주면 건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똥을 먹고 우리가 강아지와 뽀뽀를 한다고 해도 이제 뽀뽀하기 좀 거부감이 들겠지만 네, 뽀뽀를 한다고 해도 이 병원균이 우리 입으로 막 옮겨오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너무 막 그런 것 때문에 버리시는 분 예전에 봤거든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다 방법이 있고 저 많은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시면 네, 식분증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식분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나도 이제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설하? 막 이런 거 해야 되나? 설하는 우리 실장님 이름인데? 안녕.